우리도 회로를 많이 하잖아요. 꽃보러 많이 다니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일본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방법을 막 해야 되는 행사처럼 이벤트 나왔습니다. 자기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처럼 자기 잡다 보니까 우리가 뭐 다양한 재미있는 풍경들이 등장하고 하는데요. 먼저 사진 이번에 소개할 하나, 종목은 하나 유프렉스 사진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수미다가와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 밑에. 그래서 이 수미다가와라고 하는 이거는 공경의 대표적인 강이 우리가 한강이 있다면 일본 국교에는 수미다가와가 있다고 보시고 이 강 주변에 지금 법공강이 합주기단이 많이 있어서 법공원도 있고 수미다가와 공원도 있고 이렇게 벚꽃을 즐기는 풍경에서 주요 명소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사진 간단하게 거기 벚꽃나무 매달 회로 기판 그러잖아요. MPC 이거는 대도용. 이제 우리도 좋은 사업을 위한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이런 정도 있지만 일본은 이게 너무 매력 당연히 이제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장자들 PC 세력 관계에서 발발 막고 누군가 하루 종일 기다려서 저녁에 이제 만약에 회사원들이 저녁에 통해 차별화된 정보를 받아서 우리 하나 하자 그러면 팀사원이 테크놀로지 기준으로 각광받고 좋은 장소 만들어 시장에서 반대거나 새벽부터 하루 종일 공연을 잡거나 이런 풍경들이 큰 아니면 사업 회사 설립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라고 하는 거는 그냥 꼭 명만이 아니라 그 연성 회로 기판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경기도 안산시 소재 본사 및 공장을 운영 중인 PC 생산자 이녹스으로부터 원재료를 주시면서 시혜를 구입하여 제품을 사시는 일본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뭐 장소를 선정해주는 행료를 받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뭐 4,320 제조업체 어느 장소를 지정하면 그 장소에 여기에 따라서 장소에 위치한 소재의 편집업인 녹스 테크놀로지 기업 이걸 벌써 하는 직업적 종료를 해주로 보유 제공 대시 스마트폰 및 비아웃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 전장용 FPCB의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베트남 법인도 성장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 대시 일반 비등 판관비 증가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 부담 축소로 영업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하였으며 외환자손의 감소등으로 순위 흑자 전환 대시 전방 스마트폰 산업의 성장 및 카메라 모듈 시장의 점유율 확대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수요 증가세 봄을 지키면서 없는 일본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명 신장고 당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잘 못지는 음악학생 생겼거나 청구하게 생겼거나 장기다가요. 당고라고 하는 거는 유프렉스의 시가총액은 2,100억원입니다. 이거를 당고라고 그러거든요. 시가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하나미 보면서 즐긴다. 그래서 하나미 주식의 소별표상 현재주가 3색이 들어있다. 그래서 3색 당고라고 하는 거고요. 유프렉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391위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조금 더 유프렉스의 상장 주식수는 2,420만 9,700주입니다. 여기 재미난 게 유프렉스의 1년간은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3주입니다. 음식문화의 차이가 유프렉스의 포럼 11.72회 여러분들 추정 포인트 슬래시 A/B이며 동종업계를 54.32회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포럼 74.38회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05원을 보여주었고 PPS는 2,10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3,700회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43회이고 추정 EPS는 슬래시 A1입니다. 그래서 관서지방 사람이 PPS는 각각 3,000원이 2,195원이며 대당 수익률은 N/A1.4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2명 목표 주가는 7,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이익은 대시 영업이익 영업이익 이름을 달리 붙여서 뭐라고 되냐면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원래 사쿠라모치 간섭지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업이익 수치는 보면 마이너스 100억원 밑에 거에 마이너스 98억원 따로 이름을 붙여서 사쿠라모치를 보통 사람은 즐긴다고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감정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하나의 영상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96억원 여수미다가와 강변에서 즐기는 해남영상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고작보라를 즐기는 예쁜 장면 유프렉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4번지 63%이고 유보율은 224.58%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2.78이며 전일 대비해서 19.05-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0.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1.34-1.4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프렉스의 2022년 9월 1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7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9530원보다 8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89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의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프렉스의 종가는 8710원이며 주가가 유프렉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프렉스의 종가는 8710원이며 주가가 유프렉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30%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유프렉스는 거래량 210만 200여에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8,993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서 증권에서 43만 7,600가 대주, 금융증권에서 29만 5,82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9만 6,532주, 삼성에서 18만 9,285주, 한국증권에서 18만 4,6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통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통일증권에서 369,855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7,534주, 한국증권에서 201,841주, 삼성에서 145,184주, JP모간에서 127,3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2,535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86,6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PCB/FPCB 회로 기판 관련주 뉴프렉스 주